고도리 썰툰. 고도리의 고구마툰. 29살 여자, 연애 2년, 결혼한 지 1년 됐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신랑이 백수가 됐어요. 처음엔 옆에서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내 남자 기죽을까봐 응원도 해주고 알아서 잘하겠지, 본인이 더 힘들겠지, 잔소리도 안 했는데. 대출금이며 그 인간과 저의 카드값, 보험, 핸드폰비, 각종 공과금, 관리비, 생활비, 식비,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적금을 넣기는커녕 돈 갚는 것도 내 월급만으로는 힘들게 됐어요. 그렇다고 이 인간이 집안일을 하긴 하나, 하루 종일 집에 곰처럼 잠만 처자다가 나 퇴근할 때쯤에 일어나요. 백수 되고 초기에는 눈치 보면서 출퇴근할 때 역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하더니 한 달 지나니 그 짓도 안 하고 문 열면 시체처럼 자고 있어요. 밤새 게임 처하거나 인터넷 보거나. 하... 컴퓨터 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못하게 하면 핸드폰으로 그냥 날밤을 새버려요. 저 출근할 시간쯤부터 찾아서 퇴근할 때 일어나요. 지가 안 자면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주던가, 설거지라도 하거나, 어제 먹은 거, 아침에 라면 처먹은 거, 설거지 그대로 있어요. 하... 퇴근하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그러고 자요. 저보고 집에 있으니 심심하다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. 강아지를 키워? 대체 언제까지 놀라고 해? 일 안 해? 강아지에 들어가는 돈은?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폭언이 나오더라고요. 분수에 맞게 살아라. 너까짓 게 무슨 강아지냐. 돈도 없는 게. 이런 심한 말도 하고 엄청난 폭언을 하게 됐죠. 정말 이런 말 사람한테 해본 거 처음이에요. 근데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이라도 안 하면 정신이 나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. 신랑은 미안하다고만 하고, 그럼 또 불쌍해지고 마음 약해져서 다음날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하고, 집에서 놀고 먹는 게 한 달에 50만원 넘겠어요. 내용은 다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음식. 평일에 일하니 주말에 장봐놓고 먹기 좋게 1인분씩 손질해놓고 얼려놓기도 하고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는데 그게 귀찮다고 안에 처먹어요. 저녁에 가서 차려줘야 밥 먹어요. 가끔 회식하거나 야근해서 늦게 가면 저녁마저도 시켜먹고 있어요. 아니면 라면. 저도 치킨 먹고 싶고 햄버거, 피자, 배달음식 먹고 싶어요. 돈 아까워서 친구들 만나서 먹을 거 안 먹고 안 쓰고 먹고 싶어도 참는데 지는 맨날 집에서 배달음식 처먹고 있어요. 열받아서 카드 쓸 때 허락받고 쓰라고 한 번만 더 배달음식 처먹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그 뒤로 먹는 걸 줄이긴 하는데 먹고 싶으면 하루 종일 카톡으로 노래를 불러요. 피자 먹고 싶다. 앞에 가게 가서 사와. 아 그거 말고 도미노 피자. 너무 비싸잖아. 그냥 어? 앞에 가서 사와. 아 도미노 먹고 싶다고. 아니 무슨 한 판에 2만원 가까이 하는 걸 먹겠다는 거야. 넌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그런 게 먹고 싶냐? 아 됐어 안 먹어. 제발 좀 철 좀 들어라. 진짜 왜 그러냐. 맨날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됩니다. 오늘은 또 집에 정수기 때문에 사람 온다고 해서 집에 사람 있으니까 오라고 했거든요. 근데 자느라 벨 누르는 소리도 못 듣고 전화를 10번 넘게 해도 안 일어나고 열받아서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 20분 정도 하니까 받더니 아 왜 자는데 전화하냐고 개지랄 떨고 대체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사냐고 남들 다 깨서 일하는 시간에 왜 그러고 자고 있냐고 뭐라도 할 생각이라도 해보라고 또 난리 치면서 막말했네요. 잠자는 것도 곰새끼 마냥 자고 예전엔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던 게 다 꼴보기가 싫어요.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.